나도 꿀 빨고 싶다. 너 이번 달에 60만 개 넘었다며, 별풍선. 아, 그거야 오픈 빨이고 이제 나 이제 다음 달을 봐야 이제 저기 하는데 난 사실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야.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야. 지랄하고 자아 빠졌죠? 근데 팩트야, 진짜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야. 왜 왔어? 나? 말했잖아, 결혼 상대 신부감을 찾아야 된다니까. 아, 여자 때문에 왔다고? 그럼.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야. 아프리카의 고인물, 아프리카의 노다, 아프리카의 전설, 솔방이 전설 코태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큰절 한번 올릴게요.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그 진짜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제 코트님이랑 합방하고 나서 나 대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인데 코트님한테 사인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네. 제가 사인을 팬으로 말고 다른 걸로 좀 해드리고 싶네요. 아, 형은 일단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딱히 뭐 스타일이랄 게 없고 일단은 말이 잘 통해야 돼요. 아, 말만 잘 통하면 된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말 잘하시는 맨만수님을 소개를 했었어. 아, 또 실수하네. 그래도 코트는 플러스가 있는데. 맨만수님 얼마나 기분 나빠했어. 네.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 좋다는데 그분이랑 말 안 통해서 끝났습니까? 말 안 통하더라고. 아니, 난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똘리랑 말이 안 통해.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코트와의 합방 vs 100만원 돈가방입니다, 여러분. 코코카카. 그래도 외모를 안 볼 수는 없잖아. 그치. 외모 스타일,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아니, 나는 진짜 외모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 재수 없기 때문에 재살 깎아먹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저는 진짜 사실 저는 정말 외모보다는 근데 코트님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오늘로써 뭔가 좀 이어지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좀 처녀에 가깝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뭐 누구랑도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나이 차이 몇 살까지 가는 겁니까? 나이 차이는 위아래로 띠가 중요하지 않나. 너무 좀 고지식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랑 상극인 띠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요. 어떤 띠냐? 박띠예요. 형님, 안대를 좀 씌울게요. 아, 안대를 씌우고, 그래도 게스트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벌써 지금 상렬쇼가 시작된 건가요? 아, 아니야, 상렬쇼 아닙니다. 상렬쇼 아니죠? 아, 짱렬쇼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런 천박한 행동 하고 싶지 않아요. 용감하고 입혀가지고 있죠. 예, 막 이게 막 무슨 입으로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너무 쑥스럽긴 해요. 사실 뭐 이게 초면부터 이렇게 좀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은 사실 좀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허리 아래는 제가 인격이 없어요. 저는 허리 아래로 인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시킨다. 그럼 조금 제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코트님 방송을 봤는데 좀 얘기가 다르더라고. 코트님은 탐방하실 때 그 고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코코카카. 키는 162, 특기는 댄스, 그리고 굉장히 몸매가,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정말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일단 가볍게 한 번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BJ 맹이라고 합니다. 신입이에요. 박나래 씨 아닌가요? 목소리가 흡사. 박나래 씨를 연상시키는데. 이분은요 이제 아프리카를 데뷔한 지 35일차? 네, 35일. 35일차.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중국 방송 동시 시청자 40만 명을 찍던 굉장히 대단한 40만 명. 아, 그렇지 말고. 진짜로 증거 자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돌 연습생을 굉장히 오래 했으며 또 댄서로서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섹시 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방송한 지 좀 10년 됐고요. 그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그 JYP 공채 오디션 1기 출신입니다. 그 동기가 장우영, 이런 친구들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리카라는 그 방송에 늪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전 34살입니다. 181이고요. 키요. 몸무게는요? 그때도 이러셨어요. 몸무게는, 그때도 이러셨어요. 아, 잠깐만.
헐, 지금 초장부터 아 저기 뭐 하시는 아줌마 이거 벗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나 첫인상 안 되면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이거 뭐 싸움하자는 것도 아예 그래요. 전 지금 전혀 상황을 모르니까 예 제가 좀 그 방송하면서 축적된 살이 좀 있습니다. 예 125kg예요. 아니 너무 놀랬는데. 예예예. 그래서 제가 욕을 좀 예예. 이렇게 아 청년들 왜 이렇게 땀이 나네. 거치시네 되게. 예, 제가 좀 상남자라서요. 알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뭐 이상형 어떠신지. 이상형은 말이 좀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화가 중요하죠. 사람끼리는. 그러면 예, 호감도를 예. 지금 일단 대화를 해보셨잖아요. 네네.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소수점도 되나요? 0.5점이요. 0점. 매너가 아주 개판이구만. 언제부터 이러셨냐고요? 아니. 이발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인천에서 1시간 걸려가지고 택시 타고 왔더니 이런 이발 사람 대하는 꼴이 아니 지금 저기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 겉모습이 그래 중요한 아니 그러면은 김인호한테 가! 웃는 거 봐 박나래 목소리 딱 닮았네. 아 지금 박나래 씨세요? 아 소리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아이돌 연습 했다면서 당신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말투가 아니 목소리가 지금 가수 연습 때 하셨었다면서요. 아니 근데 왜 아니 이 목소리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저도 노래방 하는 사람인데 아 목소리 먼저 뒷사셨잖아요 저한테. 아니 그거는 청년 아니 얼굴이 안 되는데 박내래라니요 목소리가 박내래 알겠습니다. 박내래 박내래가 아니라 박나래 씨요. 네, 박나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야, 나 오늘 그냥 광대지다고 갈란다. 아니 이거 형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몰라 씨. 그냥 해봐. 형만 하다 이렇게 막말해도 아니 말을 아니 너무 상처받네. 아니 진짜 사람 불러다 놓고 씨발 지금 아니 원래 이러셨어요? 너는! 너는 언제부터 그랬는데 씨발 사람 존나 왔네. 아 씨발 코코카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죄송한데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아니 오시는 분들이 오늘 다들 무슨 판소리를 하다가 그러는지 아 이렇게 다들 목소리들이 신소리들이 나요? 아니 무슨 김덕수 사물놀이에서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목소리들이 조금 걸걸하시네. 아니 담배 얼마나 피시는 거야 다들? 아 방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 자다 일어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 미안합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네. 네, 키는 162. 외동딸이고요. 특기는 춤과 노래.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눈. 이상형은 어른스러운 남자라고 합니다. 저 닭 아까 닭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제가 또 닭 닭띠예요. 아 그러시구나. 겉모습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그러실 텐데. 네. 저 같은 이런 덩어리진 남자를. 아 제가 그 뱃살을 또 너무 좋아해요. 그 제 이상형이 그... 조진웅 씨. 조진웅은 뱃살이 없지 않나요? 조진웅 씨는? 아 그 살찐 조진웅이요. 겉모습 많이 안 보시는 건가요? 많이 안 봐요. 근데 조진웅이 왜 나와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괜찮으시네. 키도 뭐 나쁘지 않으시고. 제가 사실 또 160 이하는 조금 그렇거든요. 아 예예. 예. 제가 키가 좀 커가지고 네 160이 딱 적당해. 저희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가는 중에 옆에 계신 옆에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진짜 몰라지고 딱 3배 차이 나요. 뭐가요? 시청자분들 반응이 어때요? 시청자 반응이 아빠와 딸 홀쭉이야 뚱뚱이 미녀와 야수 이웃집 토토로. 아 잠깐만 홀쭉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너무 슬렌더 스타일은 조금 많이 마르셨나요? 아 원래 저는 벗겨봐야 아는 거거든요. 아 이런 저기 너무 저급한 단어. 저기요. 아 저는 좀 저 고풍적으로 좀 품이 있는 분을 좋아하는데 벗겨본 이런 멘트는 좀 좋아요. 2번 분. 2번 분. 혹시 평점 점수 매긴다며? 6.5. 6.5? 코코카카.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비지명만 말씀 안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나이는 97년생. 키가 168. 크기가 독특해요. 총 그리기? 그리고 취미가 또 사격? 네, 사격은 되게 좋아요. 아이고야. 사격이면 이제 클레이 사격인가? 저기, 이렇게 쏘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안 해봤고, 오락실에 있는 그냥. 그게 어떻게 사격이지?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아니 목소리 좋으시네. 일단 목소리 되게 좋으시고. 근데 어쩌다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방송하신 지 얼마 되셨죠? 궁금한 거 없으세요? 혹시 나이가? 저는 34이에요. 저랑 10살 차이 나시는 거. 저 87년생이거든요. 아 예. 저 10살 차이 너무 좋아해요. 연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되게 영혼이 없으신데. 죄송해요. 영혼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연애 초면이다 예. 보니까. 코코카카.
어디 사시는? 일산 가는 방향에 고양시라고 하세요? 어, 그래요. 사격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뭐 저기 취미가 아까 뭐 그림 그리신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동양화 전공이어서. 어이구, 나 이렇게 기품 있는 여성분들 굉장히 예, 취미가 굉장히 좀 고상하시네요. 그래요. 아그리파 좀 그려주실 수 있나요? 아그리파요? 예. 어, 제 특기죠. 아, 특기세요? 네. 아, 그래요. 제 권한으로 혹시 사격하는 모습 한번 보실 수 있는지. 아, 예고 나오셨어요? 어디 예고? 부산에 있는. 아, 부산에 있는. 아, 저도 예고 출신이에요. 저 예전에 성악했습니다. 마기시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그래. 아, 제가 좀, 그래. 예. 빈채로, 빈채로. 그냥 강대기라고 달랐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본인은? 아까 진한 남자라 그랬는데? 좀 진하게, 이목구비가 좀 진하게 생기신 분. 이목구비가 진하게. 진하게라고 하면 약간 차승원과가 있고 또 연보성과가 있거든요? 겉모습을 좀 보시는 편이시군요. 아, 저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본다고요? 네. 아, 지랄하고? 평점 매기신다면 몇 점 혹시 주실 건지? 6.5요. 6.5? 예. 이렇게 되면 1번 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1번 분은 제가 아까 논의 얘기했지만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네. 0.5예요. 네 번째 소개팅이요. 들어와주세요.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좋으시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나이는 91년생, 30살이고요. 별명은 허당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부모님, 나, 강아지. 취미는 꽃꽂이. 네, 꽃꽂이고요. 아니, 너무 자기적인데? 이상형은 눈이 예쁜 사람,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 저는 예의가 바르지 않은데. 예. 아니, 근데 눈 예쁜 사람 하면은 아프리카 TV 대표적인 예로 코트거든요. 눈만 보면 감동원이다. 아, 그럼요. 저 예. 돼지계의 또 원빈 아닙니까? 예. 예. 엄삼룡의 워너비예요. 예. 제가 럭키 엄삼룡입니다. 아직 꽃꽂이 하신다고. 네네. 예. 어, 그래요. 그럼 혹시 튤립의 꽃말이 뭐죠? 튤립이요? 예, 꽃말 같은 거 잘 모르시나봐요? 꽃만 꽂을 줄 알지 꽃말 같은 것도 모르면서. 아, 예? 예, 작정을 하고 오셨네. 어, 아, 지금 이상형이 어떻게 되신? 이상형이요? 예, 예, 예. 눈이 예쁜 사람이요. 눈이 예쁘다는 게 어떤 기준이죠? 눈동자가 검고. 예. 그 옆에가 하얀 눈을 좋아해요. 그 맑은 눈? 모든 사람이 그 검은 자가 있고 흰 자가 주위에 있지. 그럼 뭐 검은 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눈이 어디 있대요? 다른 취미는 없으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아, 사진 찍는 거. 인스타도 하시겠네요. 네. 인스타 없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셨어요? 5년. 5년이요? 5년이면 연애 세포가 다 뒤졌을 텐데. 5년 동안 남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나요? 네. 이런 씨. 형님도 연애 가면 그럴 게 없으시잖아요. 약간 너무 많은 자기는 뭐 여자를 많이 만나본 척. 죄송한데. 여자랑 많이 뭔가 해본 척.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네. 참 그렇지만 국민 엄마가 많아요, 저는. 사실 또 저랑 나이가 4살 차이지 않습니까? 네. 4살 차이면 사실 궁합도 안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마지막 분! 혹시 네. 평점 매기신다면은? 아, 마지막 분은 4점 드릴게요. 4점! 예. 코코카카. 장기자랑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마이크 이상형처럼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분은 탈락되십니다. 좀 형님도 정확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쵸? 마음속에 1번은 이미 맹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 씨, 정겨울 것 같아. 정겨울 것 같아. 아, 나 못하겠어. 아, 진짜.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 형, 나 진짜 씨발! 아, 씨! 나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이거! 아, 나 잠깐만! 아니, 아니, 코코카카. 이제 코트형님은 마음에 드시는 분을 백허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때리세요, 왜? 뮤비 보지 마시고. 아, 예. 코트 형님의 두 번째 선택했어요. 네. 아, 와, 생각도 안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을 남기셨는데요. 자, 코트아웃님의 최후의 이름은 도대체 누굽니까? 와! 합방권이냐 아니면은 돈이냐? 저는 항상 일관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진짜 일관된 잘 놀다 갑니다. 맹인님, 사실 저의 큰 그림이었어요. 맹인님한테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박나래 목소리 같다고 했던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난 진짜로 맹인님이 자꾸 아른거렸어. 진짜 가고 나니까 너무 생각났어요. 예, 내가 아 꽃이 지고 나서야 있는 줄 알았다. 마지막 맹인님의 선택 가시죠! 어! 마무, I've come to bargain. 예. 사실 그전까지는 두 명은 재미.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처음부터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는 미녀님이었어요.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baby. 예상은 하셨나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줄? 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네. 자, 최종 결정. 빵만 먹고 들어갈게요. 마지막 있어. 아, 진짜 피만 갖자. 아니, 그 수녀님은 안 돼. 0.5점이야. 매너 봐도 개판이구만. 언제부터 이러셨냐고요? 아니, 씨발,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인천에서 1시간 걸려가지고 택시 타고 왔더니 이런 씨발 사람 대하는 꼴이. 아니, 지금 저기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 겉모습이 그래 중요한. 아니, 그러면은 김인호한테 가!